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젠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96-5530에 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시젠은 가장 대장주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시젠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종목을 분석을 해서 영상을 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저의 영상을 뭐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테지만, 이 영상을 분명히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었고, 근 며칠 동안 계속 0명, 제로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발생을 해버렸죠. 이태원 클럽 관련해가지고 클럽을 통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갑자기 최근에 몇십 명씩 다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전파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뭐 그런 상태이고, 또 지금 외국도 보게 되면 외국도 뭐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매스미디어나 이런 거 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조금씩 이슈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용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외국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진단 키트 요청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진단 키트 관련된 업체들이 해외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현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오늘 갭상승이 좀 나왔어요. 장중에.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조금 매도 물량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시젠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시젠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진단 키트에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면서 상승폭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런 상승을 보였고,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다시 한번 이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 수급적인 부분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뚫어내려면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보다 팬데믹까지 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이슈를 받아서 수급이 모이면서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종목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무조건 필수예요. 거래량 없이 종목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가.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을 띄우고 나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래량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응? 매도 수량을 완전히 뛰어넘는 몇 배의 수준으로 터져줘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1차에서 이만큼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바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기에는 다소 이슈가 좀 약하다. 라는 게 일단 결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오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11만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뚫어낸다?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모습이 있어요.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뚫어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젠의 모습은 향후 현재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주가를 횡보를 이어주면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만 생각을 한다 본다 그런다면 전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가의 볼륨업이라는 게 여기에서 바로 뚫어내주면 좋겠지만 단기간 내에 대형주일수록 이 뚫어내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수급을 다시 한번 모아 나가야 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모으고 나서 뚫어내는 전략. 이게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모습이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2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14만원까지 갔었고, 지금 현재 구간이 95,000원 구간이면 아직도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지가 않잖아요. 이 말은 즉슨 여기에서 버텨주고 있는 매수 수급들 자체가 아직 빠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주가의 볼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다만 주가의 볼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큰 세력과 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거래량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으니 시간을 좀더 두고 수급을 이 구간에서 모아간다 그런다면 충분히 위로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즌을 매매를 좀 해주시게 되면 매매하시는데 방향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시즌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이걸 눌러보시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2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5월 8일 거 금요일 거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되면 5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정도부터 이제 제가 남겨드리고, 전일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관련된 코멘트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30분 전, 8시 29분이죠. 20분 전 동시효과 상황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면 9시 1분 무슨 종목, 현재가 얼마에 매수,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라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 설정해드리면서 이제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제가 3개에서 4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한 종목을 당일날 파는 거예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 손절가에 오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렇게 차트와 호가창을 제가 댓글로 써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천 매수가 아침에 11,500원 제시해드렸는데 9.10%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쭉 하면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시황도 제가 이렇게 짚어드려요. 39번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JW 오늘 이제 5월 8일에 추천한 거 JW 생명과학은 매수가 대비 9.33% 상승해서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12.65% 상승해서 수익 보고 나왔고, 그다음에 JNTC는 추천가 대비 3.14%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런 식으로 결산을 다 투명하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것도 올려드리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딩을 쭉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전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